뭔지 보이지? 아, 알겠어요. 장수풍뎅이는 긴 뿔이 있는데 장수 안을 수에는 없어요. 맞죠? 맞아. 이번엔 장수풍뎅이와 많이 헷갈리는 사슴벌레라는 곤충이야. 어? 사슴벌레도 뿔이 있네요? 이건 뿔이 아니라 턱이라고 부르는 건데 장수풍뎅이와는 다르게 양쪽으로 나 있어. 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조금씩 다르네요. 와, 장수풍뎅이 빨리 만나보고 싶다. 그럼 우리가 장수풍뎅이를 만나러 가볼까? 좋아! 삼바박 쏘나 루키 출동! 숲 어딘가에 있을 텐데 어딨지? 어? 장수풍뎅이다! 근데 어디 가는 거지? 아우 졸려라. 나도 잠자려 가야지. 낮인데 벌써 자려고? 우린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거든. 아하! 어? 저기 나무에 뭐지? 장수풍뎅이랑 사슴벌레다. 사슴벌레 비키시지. 나 지금 어제 졸리거든. 싫어. 안 되겠군. 요자자! 와! 아, 사슴벌레 생겨! 이야, 장수풍뎅이 힘 진짜 세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장수풍뎅이지.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잘 만났다, 풍뎅이 녀석. 흥! 사슴벌레! 널 꼭 이기고 말겠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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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풍뎅이 살려! 안 되겠다. 힘센 장수풍뎅이님을 불러야지. 장수풍뎅이님! 아니 무슨 일이냐, 풍뎅아? 사슴벌레가 절 괴롭혔어요. 내 친구를 괴롭혔다고? 어디 내 불맛 좀 보시지. 이야! 야야야! 야야야! 사슴벌레 살려요! 어떠냐? 역시 이름처럼 장수다군. 그래서 내 이름이 장수풍뎅이 아닌가? 힘센 장수! 장수풍뎅이님 최고! 그럼 우리 몸을 자세히 보여주지. 갈고리 모양의 긴 뿔, 뾰족한 발끝, 그리고 단단한 등껍질까지. 우리가 바로 천하장사 장수풍뎅이지. 그래서 다들 힘이 세다 보니까 자주 싸우게 돼. 저리 가! 응? 우와! 근데 왜 같은 장수풍뎅이끼리 싸우는 거지? 그건 자기 것을 꼭 지키기 위해서야. 우리 수컷들은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함께 먹는 건 좋아하지 않아. 그래도 싸울 때 서로 지키는 게 있어. 그게 뭔데? 서로의 몸에 상처내지 않기. 대신 밀어내거나 떨어뜨리는 방법을 쓰지. 아, 제발 저 때문에 싸우지들 마세요. 네? 저리 가! 저리 가란 말이야! 조그만 녀석 저리 안 가? 싫어! 안 가! 안 되겠군! 으아! 으아!